여기 왜 이런 걸 다 하셨죠? 우리 연기뿐 아니라 댄스까지가 서프라이즈 할 정도로 춤을 배웠다고. 춤을 다. 근데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. 아 근데 춤을 배우기만 했고, 그러니까 막 다른 막 아이돌 분들처럼 막 춤 노래 소질이 없어가지고. 그래도 한번 저기 우리 다 하셨으니까. 아 알겠습니다. 그럼 조금만 해봐요. 알겠습니다. 그냥 태훈 씨가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. 어 이 노래는? 어 이거. 어? 가탈레나? 야. 표정 진지해. 와 이 댄스 뭐야? 백세령 버전, 백세령 버전. 새롭다, 새롭다. 아, 어, 뭐야? 어, 춤이 고급져. 어, 춤이 고급져. 옷이랑 잘 어울리네. 이게 뭐야? 고급져. 옷이랑 잘 어울리네. 이게 뭐야? 옷이랑 잘 어울리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, 나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어. 아니, 나 머리 박는 줄 알았어. 와, 너무 깜짝이야. 요만해서, 요만해서. 와, 이거 너무 좋다. 아니, 태호, 이거 좋다. 이거 한 번만 더 보여줘. 음악 딱 걸려. 압축 댄스, 압축 댄스. 이 반대쪽으로 하니까 진짜 웃기다. 표정 진지해서 웃겨. 와, 취향 저격이었어. 옛날 엑스맨이었으면 이거 두 달짜리야, 두 달. 여기 된다고? 와, 느린 노래인데. 터치마다 여기? 좋아, 좋아. 아, 간다. 신동 걸어. 예열한다. 잘 춘다, 잘 춘다. 아, 좋다. 아, 좋다. 소민이가 관심 갖기 시작했어. 관심 갖기 시작했어. 소민이가 와 이거 관심 갖기.